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OECD 국가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난 시기 재벌을 위한 지원은 넘쳐나는데 재난의 피해를 온몸으로 떠안은 서민과 노동자는 오늘도 내일도 고통이 반복됩니다. 공공우선으로 24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싸워 쟁취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그 누구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의 전망과 불평등 해소 방안을 내놓는 이가 없습니다. 불평등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 공동성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더 강력한 원팀이 되어 함께 싸우고 힘있는 정치 세력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공공우선우주가 앞장서서 무소불위의 재벌 특혜 부처 기재부를 해체하고 공공대전환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냅시다.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가 만듭시다. 공공성과 노동권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는 공공성으로서는 언제나 승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 역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총궐기를 거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사회 공공성과 노동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의 대장정에 한치 물러섬 없이 나섭시다. 이 길에 공공성으로 위원장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총궐기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분노가 담긴 요구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가결된 총파업입니다. 동지들의 뜻에 따라 신령들을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불빛이 갈등이 많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해주시며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 점등식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CTS 방송이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점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밝게 빛나는 성탄 트리를 보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분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민들에게 이런 설렘과 기쁨을 주신 한국교회 목회자분들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CTS 기독교 TV 공동대표이사이신 이철 감독회장님, 유영모 총회장님, 백광식 총회장님, 그리고 감경철 회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연말에는 거리에서 캐롤조차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성탄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서울시민 모두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잘 견뎌주셨고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상생의 힘으로 반드시 일상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서울시도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기독교계에서도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서 저작권 없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캐롤을 제작해 주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이 캐롤을 함께 들으시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성탄의 기쁨을 주변의 이웃과 나누시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성탄트리의 바랍니다. 불을 밝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다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 4, 핸드폰, 3, 2, 여러분 눈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